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더 축약시켜서 본다면 일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움직임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저희 채널이 현재 리뉴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오후 4시에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라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주식 꿀팁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6시에는 시장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주식 스터디 시간, 주식 공부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제가 조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하는 주제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를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CNBC에 대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 코인베이스에 대한 상장은 월가가 본 적이 없는 시장이 대비될 것이다 라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자, 14일, 자, 오늘이죠.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상장에 나서는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으로도 1분기 18억 달러에 대한 매출을 냈다라는 거고, 거기에 순이익만 8천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밑에 요 내용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것 같아요. CNBC는 특히 가상화폐의 가격이 큰 폭의 출렁임을 나타내는 만큼 가격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대한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상화폐, 바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 거래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런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 가격 상승은 결국 많은 거래를 또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만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현재 시장 자체가 유동성에 대한 힘으로 지금 이만큼에 대한 코인들의 들썩거림과 그리고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상장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다시 한번 더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에 블록체인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보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지, 또는 라온시큐어 같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냈었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약 7~6%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AT&T 인베스트는 300% 올랐습니다. 700%가 아니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면서 종목군들이 급등락이 많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더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시가총액 112조, 미국 거래소에 대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업비트, 비썸 코인원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 이 대표적으로 업비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비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두나무라는 기업이고, 그 두나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것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었기 때문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대한 직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두나무 상장에 상당 부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업비트 거래소에 대한 홈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지분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면, 두나무에 대해 종속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가 이 두나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일단 퓨처위즈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권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회사가 이제 푸처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두나무의 파트너스라든지 람다 256이라든지 상당한 기업들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 두나무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시면요, 자, 카카오가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18인베스트에 대한 우리가 안에 투자 조합이 현재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콜컴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좋았었는데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제 비썸인데요. 비썸 거래소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썸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오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서 봤던 두나무에 대비해서 이 비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썸 코리아 같은 경우 일단 지배구조로 같이 보시면 비썸 홀딩스, 비덴트, 옴니테 이렇게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본다면 비덴트, 그 DAA라는 기업이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축약시켜서 본다면 일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움직임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면 현재까지 움직여왔던 종목군들 자체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꼭지들을 치고 난 다음에 현재 조금 조정폭이 좀 나앉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는 가능하지 않겠나. 일단은 오픈베이스에 대한 상장은 지금 국내에서에 대한 거래소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눌림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코인원이라든지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그래도 2월달에 잡지 못하실 분들은 또 이번 4월달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